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2 2024 3라운드 빅매치입니다. 충북 청주대 FC 안양의 맞대결 박찬호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용경 감독의 선택입니다. 박대현 골키퍼입니다. 백3 이민영, 이한샘, 최석현입니다. 앞서 4명은 구현준, 김영환, 홍원진, 김명순. 전방 3명은 파울리뉴, 정성호, 양지훈 선수입니다. 네, 오늘도 정성호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왔고요. 파울리뉴 선수가 조금 더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FC 안양의 선발 명단입니다. 김다솔 골키퍼가 오늘은 넘버원입니다. 이창용, 김정현, 김영찬입니다. 주현우, 유정환, 최규현, 마테우스, 이태희. 전방 투톱은 단내이와 이재용이 나왔습니다. 예, 안양이 확실히 이 외국인 공격수들한테 기대는 부분이 좀 컸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단내이 선수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 자, 어쨌든 간에 뭐 오늘 경기에서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미드필드 지역에서 패스를 좀 주고받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빡 통했습니다. 밀고 들어가요. 자, 네. 드림을 자, 이거! 벗어났습니다. 유정아. 지금 경기 시작하자마자 근데 지금 박대현 골키퍼가 약간 충돌이 좀 있어서 쓰러져 있습니다. 뭔가 우당탕탕이가 좀 밀고 들어갔거든요. 원터치로 계속 주고받으면서 최종적으로는 결국 슈팅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틀어냈죠. 네. 자, 주현우가 바운드로 연결. 유정환. 유정환. 한 번 더 열어줬습니다. 최규현. 이태희가 올라갑니다. 이태희 오른발 크로스. 잔네이. 세컨볼 주현우. 안디서. 오. 정면으로 갔습니다. 양쪽. 네. 뒷공간 단네이가 쫓아갑니다. 단네이 그리고 바로 두 명이 달라붙은 중국 청주 크로스까지 올라왔습니다. 세컨볼 걷어내고 있는 홍원진입니다. 이태희가 끊었습니다. 그리고 김정현. 야구 빼줍니다. 마테우스 열렸어요. 아, 정면. 슈팅이 약했습니다. 예. 예. 특히나 세트피스 같은 상황에서는 저런 게 수비수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모처럼 얻어낸 충북 청주의 불킥입니다. 구현준, 양지훈, 다시 양지훈, 다시 구현준. 오! 오른발! 이거! 미끄러졌어요. 이걸 밟고 말았습니다. 아, 이한샘. 슈팅으로는 연결이 됐었어야 되는데. 아하. 주현우가 처리합니다. 자! 보여줍니다. 최규현 선수가 이제 돌아 나왔는데요. 이 킥이 누구의 머리도 맞지 않으면서 오히려 진짜 절묘하게 지금 공문 쪽을 향할 뻔했어요. 마티오스 주현우입니다. 다시 한번 이티. 미유키 전방 뒷공간 파울리뉴입니다. 자, 혼자 갈 수 있을지 파울리뉴. 어쨌든 여기 그냥 해줘야 됩니다. 파울리뉴. 파울리뉴. 대리. 수비합니다. 자, 그리고 골라인 타고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이창용의 롱킥입니다. 뒷공간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비싼 미국 전화에 모습 좀 빼주고 기회죠. 실수가 나오면서 무너질 거라는 예상을 못했는데. 그렇죠. 그 한층 그 한층을 놓치지 않은 안양도 대단. 승리의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단내이 두 경기 연속골. 충북 청주 원정와서도 기록합니다. 이게 글쎄요, 2-1에서 제쳐진 거는 어깨도 먼저 들어온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거는. 글쎄요, 김범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수비가 됐습니다. 자, 주현우가 끈적이게 싸워줬고 단내이가 기다렸던 한 방이 이제 열렸습니다. 돌아서서 다시 한번 풀어주는 홍원진입니다. 올라옵니다. 최석현의 크로스 뒤로 올랐습니다. 자, 이거는 구현준. 구현준 정으로 오른발. 자! 와!
한번 뜨거워지는 양 팀의 3라운드만 대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슛을 때릴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공을 그래도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더 적극적으로 달라붙었어야 됐는데 그거를 안 한 그냥 패스 길목만 막겠다라는 생각이 우선이다 보니 네. 예, 가운데만 좁혀주자라는 정도였었는데 와, 그 길을 정확하게 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슛을 때렸네요. 네. 출발합니다. 마테우스 골! 핸드볼 앞을 그러나 그대로 갑니다. 마테우스 선수는 오늘 사실은 전반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뒤쪽 불전됐어요! 오! 이거 누가 맞춰! 이게 정민우! 정민우! 이게 제대로 슈팅이 안 되네요. 아하. 이게 마지막에 충북청주에게 굉장히 큰 행운을 차지한다. 근데 이제 옵사이드 선언됐습니다. 네, 옵사이드. 네. 정민우 옵사이드였습니다. 네, 이거 모르겠는데요. 네. 이러면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부심이 선언한 거는 뭐 돌이킬 수 없죠. 네. 왼쪽 구현진 원터치 굴절돼서 구현진 앞에 떨어집니다. 교생! 왼쪽! 문상윤 발리슛이 높게 뛰고 맙니다. 주현우가 붙입니다. 박스 안쪽에 높게 오! 옵사이드네요. 네. 그리고 네. 그대로 경기 끝났습니다. 충북 청주대 FC 안양의 K리그2 3라운드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양 팀이 이제 이번 시즌을 맞이해서 어느 부분을 좀 더 개선시켜 나가야 하나에 대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